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여행을, 두 군데 가셨다고? 갑자기? 대만이랑 방콕 갔다 왔어요? 일본도 갔다 왔어요. 아, 뭐, 어때요? 세 군데, 아니, 일본이랑 대만은 네. 진짜 깨끗하고, 네. 방콕은, 태국은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, 네. 세 군데 다 좋았어요. 아, 보통 이제 해외를 가면 음식이 확실히 다르잖아요. 근데 이게 조금 거부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, 그러니까 좀 그런 건 많이, 그러니까 아예 없으셨나 보네요, 그런 건.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, 네. 저는 일부러 더, 여행 가면 일부러 더그 현지 음식스러운 걸 먹거든요. 한국식으로 막 이렇게 한거 말고 네. 딱 진짜 거기서밖에 못 먹는 거잖아요. 그런 거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걸막 먹어봐요. 아, 그렇구나. 어디 사세요? 저는 부산입니다. 발랄한 그런 느낌?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뭔가? 들어봤어요? 안 들어봤구나. 아, 처음 들어봤구나. 제가 처음인가요?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뒷문인 들어보기는 라인을 했어요. 찾아주세요. 아, 그 이름은 왜 련화예요? 원래 이름이 련화세요? 제가 좋아하는 꽃인데요. 아, 네네. 꽃이름이 한연화예요. 처음 들어봐가지고 한연화 이름 같아가지고 아, 꽃 이름이었구나. 저꽃 이름인데 네네. 실제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름으로 써도 굉장히 이쁜 이름 같아가지고. 그렇구나.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시고. 뭐 오늘 뭐 휴무세요 그러면? 일했어요, 오늘. 아, 일했어요. 그리고 내일 쉬시고 주말이니까. 네네. 아,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. 아, 사회복지요? 네. 되게 좀 따뜻한 일 하시네요. 따뜻한 일? 그렇죠. 사회복지라는 게 굉장히 따뜻한 일이지. 뭐 평소에 뭐일 끝났어요. 일이 딱 끝나고 집에 왔어요. 그러면은 지금 뭐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시죠? 아니요, 저 혼자 아, 살아요. 혼자 살면 이제 딱 퇴근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, 집에. 딱 씻었어요. 누워야지, 그쵸, 누워야지. 씻고 누워야죠. 누우면 이제 뭘 해야 되는, 보통 뭘 자주 하시는 게 있잖아요. 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. 네.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한테도 막 음식한 거 막, 그것도 뭐 대접하고 싶고, 아니, 뭐맛 같은 거좀 보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친구들 가끔 초대해서 먹여요. 아, 그래서 저는요? 그래서 저는요? 저도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? 진짜로? 그렇구나. 아, 반응이 쉽지 않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안녕히 주무시고요. 사랑해요. 이건 엥? 안녕. 사랑해.